오랜만에 오케이 재밌네. 와.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e are Trico. 예, 오늘 강남역에 있는 스트라이크 팡에서 한번 저희 대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했던 다트 대결과 볼링비 내기 대결 영상을 보셨을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벌칙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벌칙을 걸어보고 한번 오락실에 있는 농구공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칙은 바로 꼴찌 한 명과 그 꼴찌가 지목한 사람 한 명이 같이 한라산에 올라가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트릭샷 영상을 촬영하고 오는 게 벌칙입니다. 1등만 면제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이제 어떻게 한라산을 가게 될지 이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네, 순서 정할까? 순서 정해야지. 이 사람이 먼저 할지, 이 사람이 먼저. 어? 이 사람 먼저? 그래. 아, 이긴 사람 먼저. 가위바위보. 오케이, 동국이 1등이야? 화이팅! 나머지 멤버들 한라산 보냅니다. 렛츠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남 대표가 390점. 1쿼터에서 50점 이상을 달성해야 2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어? 2쿼터에서는 150점을 넘어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이? 50점 못 넘기고 그때부터 쩌들리네. 지금 36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했어. 쿼터 솔직히 버튼 누르면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 노래가 가슴을 울려. 오케이, let's get it. Come on! 왜 이런 아이디어를 했지? Are you ready? First quarter start.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갔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은 성국이 가겠습니다. 성국이 세 번째. 점수가 아까 40점이었냐? 당황해. 근데 당황한데 멈출 수 없어. 해야 돼. 아, 자, 성국이 어떤 생각이야 지금?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냈을까? 네, 아이디어는 성욱이가 냈습니다. 아직까지 떨려. 아직까지 떨려. 아, 어, 든든하세요. 니네 뒤에서 웃는 게 존나 싫으세요. 바로 빨리 가, 빨리 가. 막이다. 막이다. 아, 멋있죠, 만나볼 텐데. Let's go. Are you ready? 아니, 넌 준비 안 돼 있어. 제발 1등 해야 돼. 제발. 아, 잠깐만, 얘가 다시 문 나오면 연장이야? 그치. 바로 갑니다. 내가 너 제주도 데리고 간다. Are you ready? 내가 너 제주도 데리고 간다. 자, 이렇게 해서 꼴등이 나왔는데요. 자, 꼴등은 과연 이정은 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꼴등은 과연 누굴 선택해서 하나 선배 갈지. 자, 오늘의 꼴찌 누구시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범인 씨가. 근데 리더 같이 가야 잘 갔다 올게요. 1등 3등 1등 3등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괜찮아요. 게임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운명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자, 꼴찌군은. 자, 최후의 결론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뭐 나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 일단은, 새로 들어온 멤버기도 하고, 같이 가는 게 좀 더 보기가 좀 아름다워 보인다는 느낌이. 마창으로서 이제 같이 가는 게 가족에게. 아, 그쵸. 형이 한 살 때 아니죠, 두 살이죠. 아니지. 두 살이지. 그래, 두 살이구나. 아니, 자, 그러면 솔직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갈 분의 뒤에서 꽉 안아주세요. 한라산 같이 가자! 이러면서 안아주세요. 자, 선택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제발 솔지야.
동국이 형이 한라산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조만간 날 추울 때 잘 골라서 날 잘 잡아가지고 절경을 보고 오시고 저희에게 소감을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길에 심심하지 않게 영상 통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e are Trico! 꺼져! 2 point! 아까보다 나은 거 맞아요?